어릴 때는 크레파스 하나만 있으면 하얀 도화지를 재밌는 이야기로 금방 채우곤 했습니다. 이젠 그 도화지 위를 여럿에게 음악으로 채워봅니다. 다채로운 색깔의 음악을 만나는 딘딘과 크레파스. 여름에 페스티벌 같은 싱그러움 그 자체, 산다르박 씨와 함께합니다. 자, 필리핀 서열 3위. 네, 어디 가서 자랑만 하고 싶은 우리 누나 산다르박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목소리 깔아야 되나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심야니까. 아, 네. 아오, 다른 모습이네요 평소랑. 근데 평소에 약간 말 이렇게 하지 않나 제가? 어, 아니요. 아, 항상 방송에서 거의 만나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네. 좀 밝은 모습이었는데 오늘 좀 달라 보이네요. 약간 좀 진중한, 네, 네, 진중한 네, 모습을 멋있는 좀. 멋있는 모습. 네. 아니 사실 뮤지컬 첫 출연이시고. 네네. 네. 뭐 라디오를 즐겨 들으시지는 사실 않으시죠? 그렇죠. 라디오를 요즘에는 접할 일이 없으니 그치, 그치. 그냥 짤로는 꽤 봤죠. 사진이나 뭐 영상 짤 이런 걸로 진행하는 거는 많이 봤습니다. 뭐 DJ로서 저의 모습은 지금까지는 좀 합격점이다. 어, 그렇죠. 굉장히 좀 새로운 모습이다. 좀 밤과 어울리죠, 좀. 어울리네요. 약간 컨셉이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냐. 헤어졌는데 나쁘지 않게 헤어진 전남친 느낌? 아니, 뭐지 이게? 아, 자 매주 토요일엔 딘딘과 크레파스로 함께합니다. 다양한 뮤지션의 좋은 노래 편안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주말밤 마무리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라씨랑 저는 사실 예능에서 많이 뵀었고 네네. 저희가 아마 처음 친해진 계기는 그 스위스를 같이 가고 나서 스위스를 거의 7박 8일인가 그 생각해보면 그 스케줄 어떻게 뺐나 궁금하긴 해요. 네, 그때 정말 그 6명? 5명? 은혁 씨, 네, 그리고 준이 오빠 있었고 그리고 종현이 5명이요. 네, 그 네. 긴 스케줄을 빼서 다녀왔죠. 생각보다 근데 스케줄이 그렇게까지 막 타이트하진 않았어가지고 아 저는 타이트하다고 느꼈지만 아 그래요? 근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 사실 그때 이제 다라 누나를 처음 뵙고 저한테는 약간 그 누나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보던 약간 나의 존경의 대상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내가 그 두 팀을 너무너무 좋아했었으니까 네, 근데 그랬는데 누나를 거기서 만나고 되게 떨었는데 누나 생각보다 너무 수더분한 거예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다라 누나가 그때부터 너무 웃기다라고 생각한 게 혼잣말을 계속 아무도 듣지 않는데 혼잣말을 계속 프라이팬을 뒤집어야지 프라이팬을 뒤집어야지 이거 맛있겠다 혼자 계속 그게 아 이거 진짜 다라 누나 잘 잡으면 진짜 웃기구나 약간 그쵸.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했었죠. 이거를 캐치 못하는 분이 많으신데 두 분이 캐치했어요. 딘딘 씨랑 준이 오빠. 아~ 다라는 할머니 같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뺨 이렇게 하셨는데 계속 총알총알총알총알총알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했죠. 이걸 캐치하네. 그리고 되게 그 캐리어 열면 비싼 옷들만 나올 것 같은 캐리어를 딱 열었는데 라면 김치만 다 들어있는 네, 참치랑 그때 와 진짜 이 누나 되게 독특한 누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네. 좀 낯을 많이 가리세요? 엄청 가리죠. 요즘은 그래. 좀 많이 예능하면서 스파르타로 좋아졌는데 스위스 때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동생들이랑 많이 못 친해진 거. 그래요? 그때 편하게 대하지도 못했고 되게 낯가리던 시기예요. 그래서 말도 못 놓고 네. 말 못 놨었나? 말 못 놨었던 것 같은데 거의 후반부쯤에는 놨었던 그러니까 것 같은데 후반부에 억지로 그냥 해야 돼 해서 되게 좀 어렵게 했죠. 그때 생각해보니까 그때 누나랑 이야기하다가 들었던 게 회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맞아요. 네네 회식이 한 2017년 18년도부터 제가 참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데뷔한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회식을 그때 참석했다고 해서 왜 이랬더니 그 전에 회사에 있을 때는 약간 뭔가 아이콘 같은 느낌이 좀 있으니까. 뭐 회식이 뭐 없었고 예능이나 좀 방송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네. 기회도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 회식할 때 누나가 했던 얘기가 기억나는 게. 나 회식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원래 7시에 모이자 그러면 몇 시에 내려가야 돼?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나. 너희 몇 시에 내려올 거니? 이래서 우리가 그때 씻느라 다 맞아 씻고 나는 못 씻고 내려갔고 답장을 안 했더니 누나 혼자 내려가 있었어 거기. 몰라서 이게 또 그때 모이면 모이는 게 맞나 다 신기했던 시기죠.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좀 낯을 좀 들가리는 아, 가릴 수가 없어요. 예능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어쨌든 관객분들이랑도 얘기를 해야 되고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도 처음 보는 분들이랑 네. 이제 토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느샌가 되게 편해져 있더라고요. 되게 그건 좋은 영향이네요. 네, 맞아요. 네.
저한테 마음을 열었던 계기가 있었냐라고 여기 질문지에 써 있는데. 어, 있어요, 있어. 언제? 근데 딩딩 씨 이미지만 보면 사실 네네. 뭐 형들이 정말 아, 한 대 쥐어 박아야지 막 이런 이미지니까. 어, 그런 얘기 안 했는데 형. 어, 아니 혼자 생각한 거예요, 누나가. 아닌데 어. 약간 좀 뭐 사가지가 없다. 뭐 이런 어, 그런 누나 혼자 그렇게 느꼈던 있으니까. 거 아니야? 약간 어, 아닌데 이상하다. 한 대 쥐어 박고 싶었던 포인트가 있었던. 어. 근데 이제 처음 만났는데 생각보다 너무 생각보다 어. 사실 뭐 은혁이나 형들한테는 엄청 까불었어요. 예. 근데 나한테만큼은 너무 천사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유럽에서 아. 제가 장사하는데 누가 맞아. 저를 툭 치고 지나갔거든요. 맞아, 그때 맞아. 딘딘 씨가 발끈하면서 우리 누나 쥐잖아 이러면서 막, 막 싸우려고 막 가는 모습 보고 와 정말 날 이렇게 지켜주다니. 왜냐면 약간 누나는 저한테 진짜 굉장히 큰 존재였는데 이렇게 툭 치고 하길래 이제 제가 승을 내고 아마 싸움은 준이 형이 하겠지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었지. 어, 그랬었죠. 근데 그게 네. 너무 이제 고마웠죠. 마음이 감동이었고. 근데 저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비디오 스타 촬영 갈 때 어, 제가 오는 걸 누나가 아시고 지용이 형 신발을 맞아요 운동화를 나한테 갑자기 발 사이즈 몇이냐고 그러더니 그걸 가져다 줬을 때 난 거의 울었지 진짜. 아, 누나가 나를 거기서는 조금 어색하니까 조금 이렇게 친 약간 이렇게 좀 조금 막 열려있는 느낌 아니었는데 네네 맞아요. 어, 누나가 나를 많이 생각해줬구나 약간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고 막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사실 저희가 필리핀 촬영을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서 느꼈습니다. 아, 이 누나 장난 없는 누나구나. 어? 가서 뭐 무슨 일이 있었지? 아니 뭐 거의 산타라팍 이게 아. 안녕처럼 어, 네네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제가 사실 누나는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거 굉장히 자랑 많이 했습니다. 고마워요. 다라 누나 약간 김연아 씨보다 더 큰 존재인 것 같다. 필리핀에서 약간 그러면서 많이 소문내주세요. 어, 계속 소문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디오 제작진 이미 알아. 오. 네. 자 며칠 전이죠. 네. 7월 12일에 다라 씨의 첫 미니 앨범이 나왔습니다. 네네. 네. 아. 21 활동 때도 사실 솔로 앨범을 낸 적은 없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첫 솔로 앨범이에요. 와, 지금 데뷔하신 지가 14년 차고 마지막 앨범이 21 크러쉬 앨범이었으니까 9년 만에 이제 야. 가수로 돌아온 거죠. 그게 9년이나 됐구나. 네, 2014년이더라고요. 어땠어요 이번에 앨범? 근데 앨범을 준비하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저는 항상 평생 꿈이 가수였고 앨범을 내는 게 소원이었는데 또 예능하고 해외 공연 다니다 보니까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회사에 둥지를 틀고 나서 제 이제 목표는 앨범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도 지금 2년 가까이 그쵸. 걸렸네요. 네네. 회사를 들어간 지는 제가 알기로 그래도 한 그 정도 기간이 정도? 됐는데 네네네. 앨범이 좀 늦게 나와서 네. 어. 왜냐면 이게 21 활동할 때 곡들이 너무 좋았다 보니까 웬만한 곡이 성에 안 찼어요. 그래 그치 이게 그래. 사실 수록곡까지 타이틀을 쳐버린 네. 앨범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앨범을 내는 게 불가능할 거라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첫 앨범이니까 그래도 내가 너무 마음에 들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곡이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되게 컸죠. 자, 새 앨범 산다라팍. 아, 여기서 느끼는 거야 위험을. 앨범이 네. 그냥 산다라팍이잖아. 네, 네. 왜냐면 제가 놀이공원 좋아하고 네, 네. 막 그런 분위기를 이걸로 표현한 거예요. 어, 산다라팍으로. 어, 멋있네. 어떤 앨범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21 때 카리스마 넘치는 음악을 했다면 이번에는 저하고 어울리는 그냥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의 앨범이에요. 그래서 좀 팬분들은 좀 되게 새롭다거나 좀 낯설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무대에서 아, 웃은 게 거의 처음이에요. 아 그러겠네. 네, 맨날 약간 센 느낌을 네, 항상 노려보고 했으니까. 인상 쓰고 막 이러다가 이번에는 웃으면서 무대를 하려니까 저도 조금 이제 새롭더라고요. 약간 이런 공주머리도 거의 무대에서 하는 건 처음 아니에요? 아 그렇죠. 뭐. 머리 풀고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이제 제가 요즘 코로나 이후로도 많은 분들이 힘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힘든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자. 그래서 좀 밝은 즐거운 노래들로 채워봤어요. 와, 그러네요. 제가 저희가 그 필리핀에서 같이 챌린지 찍을 네네. 때 노래 듣고 아 진짜 누나랑 잘 어울린다 이러고 넘어갔는데 지금 이야기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누나가 무대에서 한 번도 이런 류의 밝은 기운을 주는 무대를 한 적은 없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어. 항상 뭐 꺼지라 그러고 막 아, 막 이러다가 이번에 헤이츠 막 이러고 이랬는데. 어. 근데 근데 그거를 인지를 못했던 게 누나가 워낙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이 노래를 듣고 어 그냥 누나랑 잘 어울린다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저도 어 이거 나 되게 불편한데 왜 어울리지? 약간 어. 네. 이렇게 봤을 때 저하고는 이미지는 정말 찰떡인 것 같아요. 이번에 페스티벌 엄정화 씨 노래를 타이틀곡에서 네. 샘플링을 했다고 하는데 네네, 맞아요. 이거 이유도 좀 궁금하긴 해요, 사실. 네, 왜냐면 타이틀곡 고를 때 사실 이제 회사랑 의견 차이가 좀 있었죠. 저는 예전처럼 좀 멋있는 노래 하고 싶다. 근데 회사에서는 그래도 좀 밝고 귀여운 노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첫 곡으로는. 그래서 뭐 서로 까느라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제가 레퍼런스를 다 드리잖아요. 프로듀서님들한테. 그럴 때 이제 엄정화 언니 곡을 주로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만큼 마음에 드는 곡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갑자기 어? 그러면 그냥 이 곡을 샘플링을 하자라는 이제 얘기를 또 부사장님께서 하시고 어, 나쁘지 않다. 어, 좋은데요? 네. 해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사실 그 샘플 클리어 할 때도 네네. 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네네. 그래도 그게 좀 다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됐나 봐요. 오, 네네네네. 어. 딱 제 이쁘게 사실 이 페스티벌 샘플링 한 곡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아 진짜? 네. 그 많은 곡들 중에 또 고른 곡인 거죠. 아 앨범 진짜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겠다. 네, 뭐 한 1000곡 받았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거 제외하고 수록곡들까지 하면 근데 거의 그러지 않나요? 아, 그 천국까지는 안 받아요. 아, 그래요? 네. 천국까지는 사실 아, 뭐 다른 팀들은 모르겠지만, 네네네. 아 근데 사실 다라 누나랑 한번 필리핀 갔다 온 사람들이면, 네. 아 천국이면 덜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어, 있어. 근데 어. 제가 또 첫 앨범이고 제가 프로듀싱을 못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딱 이 페스티벌 샘플링 하자 이야기 네. 나오고 나서는 그냥 이게 타이틀이다 생각하고 그냥 쭉 곡을 받은 거구나. 어, 네네네 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만장일치로 어,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기뻤어요. 이 전에는 진짜 안 맞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또 회사에서 좀 그렇고 그치. 회사가 원하는 건 제가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네. 이번 컴백 때는 그러면 좀 가장 신경 쓴 거나 포인트가 뭐가 될까요? 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오랜만이니까 아, 아. 팬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전데 우리 팬들은 뭔죄예요. 가수의 팬인데 항상 이제 무대에 서는 모습이나 신곡은 없고 방송에서 더 많이 네, 보고 방송으로 아. 보고 또 공연을 해외에 가도 항상 2NE1 곡을 그냥 혼자 부르거나 그런 식이어서 항상 미안했거든요. 그래 근데 네. 그게 아티스트로서도 눈 뭐 팬분들한테도 미안하지만 네네. 나한테도 되게 스면서도 가긴 가지만 네. 하면서도 뭔가 하, 내 노래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그쵸. 했을 것 그리고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세트리스트가 없으니까 저도 아 양심이 찔리고 어. 아 염치 없나? 나도 신곡 들려주고 싶다 이런 그치, 생각 그치. 많이 했죠. 어. 네. 근데 이번 앨범이 뭐 저도 몇 곡 들었지만 네. 요 너무 잘 어울려서 네. 뭔가 이런 해피 바이러스를 주는 네. 요정 같은 느낌의 이미지를 가진 가수가 별로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그게, 어, 너무 잘 어울려서 네. 어, 기대가 많이 되고 사실 뭐 전 회사에서는 네네. 이제 너무 컴백할 때 정말 압도적으로 이거 우리가 비주얼로 압도적으로 이겨내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있었잖아. 아, 네네. 의상도 우리 압도적으로 이겨내야 돼 약간 이런 게 있었고. 그쵸,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어, 좀 편하게 옷을 제일 잘 입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거의 누나거든요. 오. 그만큼 누나 옷에 관심이 많고 맞아요. 사복도 그냥 제 옷으로 입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필리핀 갈 때 그걸 느꼈어. 필리핀 갔다 온 다음에 아 누나가 이렇게 옷을 많이 사도 되는 이유가 있다. 어, 이 누나 어, 이 누나 걱정이 없이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약간 이런 아, 생각을 했었지. 어. 근데 그래서 이번 앨범에서도 사실 엄청 신경 썼을 것 같거든요. 의상을 네 뮤직비디오를 한 편을 찍었는데 착장을 8벌 9벌 입었어요.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덜 어. 입은 거지 어. 원래는 한 12벌 입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 욕심이에요? 아니면은 스타일리스트 욕심이에요? 아니면 저랑 스타일리스트 둘 다. 아. 왜냐면 스타일리스트 친구도 2NE1 때 막내로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실장님이 된 친구인데 또 첫 앨범이니까 얼마나 우리 스태프들도 욕심이 났겠어요. 그리고 뭔가 어쨌든 새로 시작하는데 네. 와 진짜 산다라박
완전 힘줬네 이걸 보여줘야 되긴 하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 곡에 완전 다 쏟아부었습니다. 야, 듣기로는 앨범 준비하면서 헤어쌤이 머리핀을 200만 원어치를 샀다고. 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샵 가면 구석에 이만큼 쌓여있거든요. 머리핀이? 온갖 종류의 머리핀이며 뭐 끈부터 해서 뭐 이상한 것까지 다 있어요. 반품되게 하면 됐을 텐데 왜 굳이? 근데 그걸 다 써요. 아, 진짜? 네. 이번에? 한 번 뭐 머리 한두 개 꽂는 게 아니라 한 100개를 꽂아버리니까. 와, 이거 세팅하는데도 엄청. 그래서 헤어 메이크업 시간만으로도 두세 시간 잡았었어요, 뮤직비디오 때. 근데 그 전에 막 이제 야자수 머리도 했고 네네. 베지터 머리도 하고 막 뭐 많이 했잖아요. 네. 이번 게 제일 오래 걸렸나요, 세팅이? 머리가? 근데 21 때도 오래 걸렸던 머리들이 있었죠. 나 근데 진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누나 작년인가 그 패션위크를 해외 갔을 때 머리 이렇게 팍 세운 거 맞는데 네, 그거 어떻게 머리. 세운 거예요? 그건 그냥 헤어스프레이로만. 아, 그게 가능해? 네, 그래서 꽤 오래 걸리긴 해요. 왜냐하면 조금 세우고 옆에 더 붙여 세우고 세우고 뿌리고. 근데 이게 세운 다음에 안 쓰러져요? 쓰러지니까 스프레이를 엄청 뿌려요. 초광력 스프레이도 뿌리고 또 세우고 뿌리고 고정하는데 거의 뭐 한두 시간 걸리죠. 근데 그거 치고는 누나 머리가 되게 많네요. 원래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자랑이었는데 탈색하면서 거의 반 이상 날라갔어요. 지금도 하루하루 많이 끊기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 많은 풍파 속에서 애들이 잘 이겨냈네. 근데 그래도 2013년도쯤에 보면은 제가 통가발로 활동하거든요. 아, 진짜? 그때는 볼룸이었어요. 한번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앨범 할 때 아니면은 탈색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발매 전에 이제 337 박수 챌린지를 하셨었는데 네네네. 이게 어떤 챌린지인지 좀 이게 엄정언니 원곡에도 있는 337 박수인데 사실 챌린지를 할 때 가끔 너무 어려운 안무 가져와서 부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사실 저도 힘들거든요. 그래 그래서 맞아. 아 이거 어떡하지? 안무가 쉽긴 한데 이것도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샵 원장님도 그렇고. 그럴 그래서 수 있어. 이거 그냥 남녀노소 다 할 수 있는 걸 하나 더 만들자 해서 337 박수를 네, 추가했습니다. 이건 어디 약수터 가서 하자 그래도 할 수 있는 네. 바로 지금 하실 수 있나요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저도 수많은 챌린지를 이제 해봤지만 네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어떤 챌린지를 해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리고 동작하기 전에 항상 자신감이 없는 그랬는데 떨리기도 하고 이번에 337 박수할 땐 내가 박수 제일 당당하게 쳤어. 좀 전에도 4살짜리 조카랑도 하고 왔는데 이건 정말 남녀노소 가능한 챌린지. 그치. 네.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버전 챌린지도 했었잖아요. 네네 있죠. 안무 버전. 그것도 너무 쉬운데. 그것도 안 어려워. 네. 그래서 그건 오히려 가수 동료분들한테 이제 보내드리면 와 쉽다 그리고 한 번에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도 하나 했잖아 그거. 네. 근데 왜 우리 337만 올렸는지. 아, 그게 노래가 아직 발매가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337로 먼저 이렇게 올리고 내일인가? 제가 퍼펙트하게 안무한 거 영상 올라가는 거죠? 있어요. 지금 다 이미 이 음악도 깔고 준비돼 있습니다. 이게 스케줄이 쫙 있다고요. 거의 거기서 저는 거의 나 댄스 머신이었지. 네, 댄스 머신. 자, 그러면은 이번 다라 씨 앨범 타이틀곡 페스티벌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에서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이거 포인트입니다. 체크하세요. 뭐 이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냥 행복하게 즐겨주시면 되고 이게 신나더라고요. 뮤직비디오를 3일 거의 이제 밤새면서 찍었는데 짜증 날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음악이 나오면 저도 스태프들도 다 같이 이렇게 웃게 되는. 근데 이 노래가 주는 참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저희도 촬영 때 진짜 덥고 힘들었는데 그리고 그날 갑자기 수영장을 하자 그래가지고 다들 약간 좀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하기 전에 이 챌린지를 찍고 되게 기분이 좋아졌어 우리가. 제 상큼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산다라박 씨의 페스티벌 음원으로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다라박의 페스티벌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가 진짜 참 누나랑 잘 어울려. 잘 어울리더라고요, 진짜. 그니까 진짜 잘 선택한 것 같아 이거를. 야, 그래서 든 생각이 오만하지만 야 다음 앨범 준비 또 오래 걸리겠다. 안 그런 생각을 했어. 안 돼. 너무 9년 또 9년이면 안 돼요. 아, 9년까지는 아닌데. 네. 되게 또
쉽지 않겠다. 준비하는 과정이. 어. 근데 이미 제가 원하는 곡이 있는데 이번 앨범에 안 실린 곡이 있어요. 아, 그럼 또 좀 어. 욕심으로는 싱글로라도 빨리 좀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그거야 사실 누나가 그냥 낼게 하면 가는 거 아닌가요? 아, 회사 또 방침이 있고 다른 아티스트 어. 분들이 많아서 뭐 지금 뭐 뱀뱀 씨도 있고 뭐 어.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아. 그 스케줄이 있잖아요. 어. 네, 제 순서를 기다려야죠. 회사 직원들하고 아직 필리핀 안 갔죠? 어, 예. 이번에 아, 한번 다녀오세요. 근데 사실 YG 때도 그랬어요. 어. 아니 뭘 가요 이랬는데 갔다 오면 오고 나서 다들 좀 바뀌죠, 대우가. 그래. 대우가 다 이게 아 진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모른다니까. 나는 이제 곧 갑니다. 네. 다큐를 하나 찍어 줬으면 좋겠어. 진짜 누나가. 어. 와, 진짜 충격적입니다. 네. 자, 어 그동안 예능을 저희가 주로 했었는데 네네. 이번에 컴백 준비하면서 꼭 뭐 해보고 싶은 스케줄이나 어 뭐 좀 막 그 페스티벌이나 네 페스티벌은 무조건 하고 싶어요. 페스티벌 하려고 제목을 페스티벌로 한 거예요. 네, 가사 제목 따라가려고. 괜찮네. 네. 그리고 가수들이 하는 컨텐츠 있잖아요. 뭐 춤 컨텐츠라든지 뭐 본인이 등판하는 거라든지 팬들 만나는 아이돌이나 가수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이번에 다 했어요. 어 그래 사실 생각해보면은 누나가 거기를 갑자기 나오기도 좀 이상하긴 그쵸. 하지. 앨범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촬영을 다 하시고. 했습니다. 어. 어때요? 근데 생각보다 네. 하는데 약간 아. 너무 다 한다 그랬나? 약간 이런 생각 없었어요? 아니요, 이번에 한 너튜브를 10개 정도 했는데 신나게 했어요. 신나게 했고 네, 나 신나게 했고 몸은 힘든데 기분은 좋은 그런 이상한 현상이 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음방도 또 하시죠? 음방도 다 하죠. 지금 목금토일 목금토일 지금 보는 라디오를 아마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네네네. 이제 영상이 올라갈 거니까 네. 누나가 눈이 계속 지금 피곤해서 이렇게 눈이 감겼다 떠지는 게 쉽지 않죠? 네, 사전 녹화를 무슨 새벽 2시 50분에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너무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네. 눈이 계속 이 피곤한 눈이 계속 느껴지니까 내가 누나 지금 활동 체력이 많이 붙이는구나. 네, 오랜만에 하루에 스케줄 두세 개씩 하고 무대를 하니까 그치. 그냥 뭐 예능 할 때는 뭐 그 정도 부담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그치. 나 그냥 병풍으로 신나게 박수 쳐야지 이러고 가서 즐기면 되는데 제 무대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뭐 운동을 많이 해서 뭐 체력을 뭐 종국이형처럼 키우거나 아니면 네. 좀 많이 먹어서 에너지가 있거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또. 맞아요. 그래서 운동할 시간도 좀 많이 없어서 네 오늘도 빠듯하게 하고 왔어요. 네. 그래도 살려고 되게 열심히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쓰러질 것 같아서 좀 더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먹으면 또 배가 나오니까 그래서 단백질 위주로 좀 식사를 지금 누나도?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아바라 원래 끊었는데 네. 먹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죽겠더라고요. 당은 좀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아 이런 게 너무 웃기잖아. 아, 너무 진짜 죽기 직전이라 너무 공주님 같은데 구수해 너무 이 매력이 참 진짜 다라 누나한테 이 매력이 저는 너무 커요 진짜로 예. 이거를 알아주시는 분들이 또 많아져야 할 텐데 아 많아질 겁니다 네. 예. 자 저희는요 산다라박의 기억의 노래 이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딘딘의 뮤지컬이 3부 시작했고요. 딘딘과 크레파스 공주님이죠 예, 산다라박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음식 얘기하다가 잠깐 이제 3부로 넘어왔는데 네. 근데 참 신기한 게 소식자로 이제 우리 박소연 선배님이 너무 네. 유명하잖아요. 네네. 근데 두 분이 경쟁을 하더라고요. 아 근데 경쟁 상대가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소연이 누나랑 세상에 이런 일이 찍고 있거든요. 얘기 이미 들었어요. 딘딘 씨 너무 못 먹는다고. 걔는 왜 그러니? 못 먹는 사람만 뽑나봐. 막 그래? 그러시던데. 아니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갔는데 첫 촬영이었어요. 그날. 근데 이제 그 소세지 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져가시길래 누나가 그리고 너무 웃긴 게 네 명이 촬영을 하잖아요. 저희가 출연진 네 명인데 음식을 너무 소량을 준비를 해놔서 제가 제작비가 없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임성훈 선배님도 안 드셔. 그분도 네. 뭐 과자를 이렇게 잘라 드려야 반 정도 겨우 드신다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소연이 누나가 소세지 빵을 가져가시길래 와 멋있다 했는데 소세지까지 못 가죠? 잘라서 네. 소세지를 그 6개 돼 있는 건데 하나를 잘라서 딱 먹고 놔두더라고.
근데 이미 하나 드시니까 내가 가져갈 수가 없는. 어. 그리고 거기 있으니까 분위기 자체가 많이 먹는 사람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 근데 이제 다라 누나도 희한하게 저랑 필리핀 갔을 때 잘 먹었죠. 엄청 잘 먹는데 계속 먹으면서 나한테 약간 칭찬해달라는 꼬마처럼 딘디나 너 왜 이거밖에 못 먹어? 난 이만큼이나 먹었는데? 막 갑자기 이러더니 다 먹고 갑자기 제가 좀 남겼더니 네. 셀카를 갑자기 인증샷 찍었죠. 소연 언니 보내드리고 나보다 못 먹는 딘딘 하면서 셀카를 찍어가지고 어, 왜 둘이 이거를 서로 공유를 할까. 아니 근데 제가 한국에서 일상에서는 진짜 못 먹어요. 입맛이 너무 없고. 근데 그게 스케줄 때문에 그런가? 시간 스케줄? 근데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 필리핀 가면 유독 너무 잘 먹어요. 어, 근데 진짜 잘 네. 드시더라고. 그때는 필리핀 가서는 뭐 밥 한 공기는 거의 뭐 기본으로 먹죠. 또 신기한 게 한식당에선 또 안 먹더라고. 아 그런가? 근데 네. 한식도 되게 좋아하는데 갈릭 라이스 이런 거 먹을 때는 네네네. 후루루룩 먹다가 맞아요. 또 그냥 흰쌀밥이면 잘 안 먹더라고. 네. 아, 왜 그러지? 한식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음식 중에 라면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아 맞아요. 라면을 얼마나 드세요? 뭐 활동기가 아니면? 활동기 아니면 3분의 1 정도 기본적으로 먹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몇 개 뭐 이게 아니라. 아 뭐 그, 어. 예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1일 1 라면 했어요. 혹시 작은 사발면 하나 먹을 수 있어요? 웬 작은 거 뭐 그 신이나 뭐 그거는 진이나 네 그런 뭐. 거는 어, 어. 먹는데 좀 어. 컨디션이 안 좋을 땐 다 못 먹어요. 근데 그 정도면 먹을 수 있고 라면을 뽀개서 봉지 라면 같은 경우는 며칠씩 나눠서 끓여 먹죠. 집에 가면 다 꽂아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약간 나는 그런 생각도 했다. 누나가 가끔 어떤 날은 식욕이 터지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있어.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보니까 절제를 하는 건가? 약간 뭐 그렇진 않은데 가끔 이제 식당 같은 데 갔는데 야 뭐야 썬다라고 엄청 잘 먹네 뭐 이런 날도 있을 거 아니야. 제가 좋아하는 식당이 있어요. 뭐 냉면집이라든지 딱 몇 군데 있는데 거기 가면 잘 먹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는 좀 신경 쓰이죠. 어 내가 두 젓갈 이상 먹으면은 사람들이 아 저거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할까? 그치. 그리고 제가 한 술 뜨는데 뜨자마자 주위에서 오 잘 드시네요 막 이러면은 그럼 입맛이 뚝 떨어져요. 아 좀 먹을 때 냅줘 주시면 좋은데. 그리고 그 방송이 터졌어. 네. 너무 못 먹는 사람들이 돼버리니까. 근데 그게 소연 언니랑 둘이 있잖아요. 진짜 입맛이 뚝 떨어져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볼 때 이거는 소연이 누나 잘못인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입맛이 뚝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잘 먹는 분들이랑 있으면 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먹어요. 그걸 보면 좀 오 맛있다 이러면서 좀 먹는 편이고. 맞아. 네, 소연 언니랑 있으면은 아 이거 내가 다 먹어야 되는데 부담과 뭔가 그 맛을 못 느끼게 돼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소연 선배님이 맛없게 드셔. 맞아. 우리 제작진들도 이제 소연이 누나를 다 경험한 사람들인데 네네. 아까 누나 들어오시기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PD님이 내가 산드라박을 본 게 거의 한 9년 뭐 전인 것 같은데 똑같다고 그러더니 네. 소연이 누나나 다라 씨나 보면 소식해야 안 늙나 봐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루머가 많더라고요. 어, 그니까. 네네. 젊음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동안의 유지 비법. 그냥 좀 어리게 사는 거. 그러니까 주위 물론 철없는 거랑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엄청 K장녀로서 철이 들었지만 좀 철 안 든 것처럼 지내는 쇼핑하는 거 보면 그렇게 막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돈 쓰는 거는 철이 안 들었는데 어느 좀... 부분에서 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 동생 사람들 챙기는 거 뭐 그런 거부터 뭐 맞아. 의리 이런 거 맞아 네네. 가족 유전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동안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도 굉장히 좀 동안이시고 네. 자 이제 앨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산다라 파크에는요 타이틀곡 외에도 네 곡의 수록곡이 있는데 네네. 6년 만에 나온 솔로 앨범인 만큼 저희가 한 곡씩 들으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그레이시가 프로듀싱을 맡은 곡입니다. 네. 첫 번째 곡은 네네. 다라다라입니다. 듣고 돌아올게요.
첫 번째 곡은 다라다라입니다. 이 네. 곡은 어떤 곡인지. 이 곡은 가사도 그렇고 이제 음악 자체가 딱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뭔가 제가 네. 듣고 무슨 생각했냐면 네네. 아 필리핀 디저트 가게 이제 다라다라만 나온다. 전 지역에 필리핀에 있는 모든 디저트 가게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는 다라다라만 나온다. 다라다라만. 딱 달달하네요 노래가. 네 그리고 가사가 이제 사랑을 해본 연인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만한 그런 가사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촬영하다가 누나 네. 달아 좀 달다 이거 하나 하면 안 돼? 이랬더니 이번 앨범에 있어라고 했었던. 네, 그러니까 예전부터 달아 밝은 달아라는 별명도 있었고 좀 달콤한 뭐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 나도 달아 내 이름 들어간 노래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레이시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냥 달아 너무 달아. 이걸로 좀 만들어달라고. 근데 이렇게 탄생이 됐어요. 원래 친분이 좀 있는? 네. 예전부터 저 알던 사이였고 몇 번 얘기를 했었죠. 곡 작업을 같이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딱 타이밍이 또 들어가셔서 네. 진짜 나왔으니까. 예전에는 양치기 소녀 느낌이었어요. 나 앨범 낼 거니까 곡 좀 해주세요 해놓고. 아 누나가 그레이 형한테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이었구나. 그레이 씨뿐만 아니라 그냥 많은 분들에게 제가 지금 9년 만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온다고 말만 하고 어차피 안 나오니까 라면서 좀 막 미루고 이랬었는데 이번에 진짜 나오게 돼서 작업이 후다닥 됐죠. 원래 되게 행복한 한 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네네 지금 벌써 행복합니다. 얼굴이 되게 피곤하지만 행복함이 있는 얼굴. 네네네 신기해요 이거. 눈만 이렇게 뜨면 되는데. 아 진짜 이거 연인들 챌린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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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뽀뽀하는 거.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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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라. 그래서 결혼식 축가로도 많이 찾아주십시오 여러분.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계속 실수 없이 이렇게 추추추추 얘기할 수 있지? 참새 같아 약간. 아 좋습니다. 좀 연인들이 좀 달아 할 때 좀 뽀뽀하는 챌린지 영상을 많이 찍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다음에 들어볼 곡은 네 번째 트랙입니다. 티맵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도 먼저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앱 들었습니다. 헤이즈 씨가 프로듀싱을 맡았고 작사에 다라 씨가 참여를 했는데 헤이즈 씨랑 또 어떤 친분으로도 이게 헤이즈 씨랑도 뭐 이제 스타일리스트 통해서 예전부터 이제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 이제 저하고 작업을 할 마음이 있었지만 앨범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진 거죠. 작사는 누나랑 헤이즈 씨랑 공동으로 붙었어요? 근데 처음 이제 헤이즈 씨랑 만나서 밥을 먹고 저희 집에 가서 메모장에 막 썼어요. 제가 하고 얘기를 했더니 착착착 쓰더니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준 거예요. 팀앱도 제가 아니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제목을 내비게이션으로 하면 어떨까 그랬는데 헤이즈가 팀앱이 이쁘지 않아요 이래가지고 그래 제가 이걸 쓰거든요. 확고해 이게. 근데 제가 SNS 누나 SNS에 이제 앨범 발매되기 전에 올렸던 것 중에 이거 이제 프리뷰 같은 거에 오늘따라 예쁜 강변북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네 주소 있는데 나 여기서 울었잖아. 뭔 말인지 너무 알겠는 거야.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이것도? 이 말 뭔지 너무 알겠는 헤어지고 거야.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이 그리웠고 이 내비에 남아있잖아요 주소가. 근데 그치. 이게 이제 갈 일이 없는데 이걸 지우고 싶지도 않고 자주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에 딱 첫 페이지에 딱 걸려있잖아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다. 그리고 꼭 뭐 연인이 아니더라도 이사를 가거나 회사를 옮기거나 제가 합정도 갈 일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간다고? 근데 그런 곡홍골 위에 그것까지 가야죠. 일반 회사원분들까지 가는 거. 근데 제가 좀 뭘 이별을 좀 유독 힘들어하는 편이라 예전에 살던 동네도 가끔 가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제가 진짜 이 곡 가사 보고 너무 슬펐던 게 뭐냐면 제가 그런 네네.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네네. 만났던 분한테 네. 야, 난 여기 매일 지나가는데 아~ 여기가 이렇게 예쁜 데인지 몰랐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야, 너랑 있어서 그런지 다 예뻐 보이나 봐 이 얘기를 했었어. 근데 어떡해. 이 가사를 보고 네. 너무 충격적으로 온 거야. 됐다 이거, 됐다 이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나 싶을 정도로. 어, 저희가 지금 2NE1 때 항상 하시는 말들이 2NE1 표절이다. 그래서 뭐예요? 이러면 내 마음을 표절했다고 하셨다. 내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표절한 곡입니다. 티맵. 그리고 내가 누나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엄청 뻔뻔하지 않아? 어, 되게 누나한테 누나 필리핀에서 어느 정도예요? 했을 때 누나가 너무 뻔뻔하게 자기 자랑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예뻤어. 약간 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거나 그럴 때 약간 하면 뭐야 약간 이럴 때 있는데 누나 너무 천진난만하게 자기 자랑을 15분 동안 계속하는 거야. 근데 그게 다 팩트여서 너무 재밌었던. 네. 운전을 좀 잘 하세요? 네, 운전은 되게 잘해요. 근데 내비를 못 봐요. 길 잘못 들고 그러죠. 기계치라서. 아,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남자친구 집을 만약에 가면 네. 웬만하면 네다섯 번 가면 외울 텐데 계속 그걸 찍고 갔다는 네비를 게. 네비를 찍어야죠. 어, 그러니까. 어. 네.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들어볼 곡은요. 마지막 트랙입니다. 해피엔딩이라는 곡인데 이 노래 한번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엔딩. 네. 산다라박의 해피엔딩 듣고 왔습니다. 네. 선우정아 씨가 프로듀싱을 한 곡이고요. 네. 이 노래는 또 어떤 곡인지 설명해 주시죠. 이 곡은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곡이에요. 그래서 이 가사가 노래가 되게 이제 템포가 빠르고 신나잖아요. 근데 가사는 아주 눈물을 후벼 팝니다. 뭐 겪었어요 이번에? 근데 이게 꼭 전 연인일 수도 있고 뭐 회사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동네일 수도 있고, 네.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네. 네네. 근데 이런 곡들을 제가 종종 메모장에 써놨었나 봐요. 그거를 꺼내서 선우정아 씨랑 또 밥 먹으면서 재회가 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이 곡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했더니 뿅 이렇게. 그러니까 프로듀서 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거를 말로 이렇게 슉슉슉 하니까 음악으로 탄생이 되더라고요. 그 포인트가 사실 키워드가 잡혀버리면 네네. 약간 고이성처럼 이렇게 술술술 나오는데 네.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호소를 했거든요. 재회하고 싶다고? 재회하고 싶고 분명 또 헤어질 거고 똑같이 상처를 받겠지만 그래도 재회를 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분하고는 재회를 안 하셨고. 예. 뭐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재회하고 싶었던 사람과. 네네네. 안 하는 게 난. 아니 뭐 네. 약간 어떤 주의예요? 그 이별을 하면. 네. 어쨌든 완벽한 이별 없고. 네네. 이별하면은 좀 미련 없이 정리를 탁 하는 편이 아니면 미련이 너무 남아? 너무 남고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음식처럼 남아 누나 음식처럼. 음식만큼이나 남고 많이 음식도. 남아? 네. 그리고 필리핀 갔다 왔다 갔다 할 때도 항상 좀 눈물을 흘리거든요. 아 지금 또 떠나면 언제 오지? 약간 제가 유독 오은영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좀 네. 추억을 많이 좀 그리워하고 이별을 힘들어한다. 이번에 곡 프로듀싱 해주신 선우정아 씨가 이제 2NE1의 아파라는 곡도 작곡을 했었고 네. 곡 작업 많이 하지 않았었나? 많이 했어요. 네. 저희 뭐 아이돈케어 재즈 버전부터 해서 뭐 정아 씨랑은 거의 뭐
한 팀이었죠. 되게 오래된 사이로 알고 네, 있고. 2009년부터 네. 네, 쭉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자, 좋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들어볼 건데 앨범 수록곡 중 하나입니다. 플레이인데 이 노래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이 노래야말로 사실 다른 곡들은 전 국민이 제 팬이 아니더라도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 플레이라는 곡은 제 팬들인 블랙잭과 다랄링들에게 쓰는 편지 같은 곡이에요. 지금 네. 보니까 다른 곡들은 이렇게 좀 짧게 짧게 들었지만 이 플레이를 네. 이렇게 한 곡을 통으로 듣는다? 요거 약간 힘이 실었다. 아, 네네. 가사를 들어보시면 그냥 제가 그동안 팬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이제 쓴 거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산다라박의 플레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다라박 씨의 플레이 듣고 오셨고요. 자, 수록곡들을 다 들어봤는데 네네. 혹시 이 곡들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타이틀 후보는 아예 없는 건가요? 근데 사실 다 타이틀 후보였어요. 왜냐면 근데 다 타이틀성이 네. 있는 노래들이에요. 왜냐면 페스티벌이 제일 마지막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플레이를 타이틀로 하자 했다가 이제 팀앱 너무 좋은데 이걸로 할까 하다가 아 달아달아 이거 너무 팬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내 노래인데 약간 네. 이러다가 했다가 해피엔딩 아 이거 너무 너무 작품성 있지 않아요? 막 하다가 근데 갑자기 페스티벌이 등장을 하면서 아 타이틀은 이거다 좀 더 대중적이고 네. 아 근데 난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 뭐가 아쉽냐면 네네. 지금 우리가 곡들을 이렇게 짧게만 들어봐도 네네. 다 너무 각각의 곡들이 너무 좋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제는 좀 앨범은 팬들이 이렇게 소비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네, 사실 이 곡들이 대중들의 귀에 네. 더 스치게 하려면 선공개로 좀 몇 곡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오 마이 갓. 아, 그런 프로모션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솔직히 말해서 팀앱이나 해피엔딩이나 달아달아나 이거 플레이나 다 선공개로 한 곡씩 이렇게 톡톡톡 때리고 모아 가지고 앨범 탁 냈어도 빠라밤. 아니야. 근데 누나는 뭐 한두 푼이 아까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까워요. 아까워. 아 근데 그랬어도 좋았을 것 같고. 아 네. 근데 팬분들한테는 네네. 이렇게 좋은 각각의 곡들이 사실 앨범에 하나로 통째로 들어있고 어디 공개되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촥 나오면 너무 큰 선물 같은 거를 받은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팬분들은 앨범을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디지털 싱글은 21 때부터 워낙 했었었고 아쉽다 보니 저도 앨범이 고팠어요. 네. 그리고 뭔가 실물 앨범을 좀 내 거를 갖고 싶은 것도 있었고 실물 앨범 없습니다. 이번에 실물 앨범 따로 아니에요? 디지털 미니 앨범이에요. 왜? 있으면 욕심 냈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근데 일단은 무대 잘 하고 아 이거 만들고 싶은데 후반에 내도 되지 않나? 어차피 뭐 해놓은 차 사진 찍어놓은 것도 많을 거고. 네, 그래서 일단은 한번 반응을 쓱 볼까 합니다. 간 살짝 보고. 아 근데 이번 앨범이 누나가 너무 곡들만 들어봐도 뭐 뮤비나 이런 것만 봐도. 네. 너무 공을 들인 게 사실 느껴지니까 뭔가 이게 사실 피지컬로 안 나오면 좀 아쉽긴 하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서 저도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일단 이제 무대 해야 되니까 잘 하고 나서 뭐 근데 요즘은 그게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 그렇죠. 뭐. 근데 이제 팬분들이 좀 소장하고 싶은 마음인 거라서 그러니까 네. 음방 다 끝나고 뭐 좀 시간 지나고 이제 아 조금 여유가 생겼다 할 때 자 이제 피지컬 찍으시죠 하고 가도 되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희망을 가져보려고요. 팬분들을 위해서 해도 되니까 네, 좋습니다. 데뷔 전에도 이미 다라 씨는 필리핀에서 국민 여동생이었다고 합니다. 네. KBS 인간극장에도 나오셨다고 하는데 네. 제가 그때 물어봤죠. 누나는 필리핀에서 어느 정도 사람이에요? 라고 했을 때 나 서열 3이야. 필리핀 전 대통령 두테르테 파키아오 그다음 나 이래서 네. 이제 이 누나 좀 진짜 이게 자기애가 많구나 하고 갔는데 사실 거기가 뭐 필리핀 완전 센터 수도거나 이러면 그래 뭐 다 알아볼 수 있겠다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좀 클락은 어찌 보면 지방이었죠. 근데 거기에 시장 같은 곳을 갔는데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임영웅 씨가 거기 가면 그런 느낌 아닐까. 네, 그래서 그 제가 어머님 분들이랑 찍은 사진이 막 떠도는데 댓글로 필리핀의 임영웅이다 이렇게 막. 진짜 그 정도였다. 이거 왜냐면 네. 아니 그 시장에서 뭔가 제가 느꼈을 때는 모르겠다. 우리를 아예 모를 거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아예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람 진짜 산나라파 갑자기 버스에서 사람들이 빵빵빵 치면서 산나라파 갑자기 지나가는 그 뭐죠 그 트라이시클 어 트라이시클에서 네. 산나라파 막 갑자기 어떤 은행에서 은행 총장님인가가 나와서 갑자기 산나라파 이러고 그때 내가 진짜 깜짝 놀라서 저희가 생각보다 경호원들이 꽤 많이 붙어서 이렇게까지 많이 안 붙어도 될 것 같은데 민망한데 이러고 있는데 딱 시장 들어가자마자 왜 이거밖에 안 붙였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도 기억을 해주시니까 그게 웃겼지 누나가 아니 클락에서 나 모를 거야 이랬는데 근데 진짜 조금 왜냐면 이제 코로나 이후로 3년을 그쵸. 필리핀을 못 갔고 하다 보니까 아 예전만큼 아니겠지 했는데 그래도 많이들 알아봐 주셔가지고 본인의 인기를 좀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아 네네네 나는 사실 이 정도예요를 좀 편하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근데 뭐 사실 대중적인 인지도 같은 거는 이제 워낙 있지만 사실 여자 가수한테 부족한 게 뭔가요? 팬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필리핀에서 활동하던 당시에 나 동방신기급인가 그 생각했어요. 그 정도. 왜냐면 어딜 가든 제 팬분들이 거의 80-90% 채워주시는 거예요. 뭐 어느 공연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그랬는데 그 당시 딱 동방신기 활동하던 시기에 진짜 그 큰 팬덤으로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약간 막 그러니까 어느 공연장을 가도 누나의 팬들의 함성 소리가 90%를 채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라 씨가 저희랑 같이 필리핀 촬영 갔을 때 네. 공항에 이제 도착한 거 소식을 그 필리핀의 유재석 씨 같은 재석이 형 같은 분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다라 누나를 만나기 위해 다음 날 왔다. 네네. 그게 난 너무 충격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다 그리고 제가 가면 갑자기 이제 뭐 예를 들어 네네. 여기 뭐지 SBS 인기가요다 그러면 내일 출연할게요 바로 갑니다 됩니다. 김영철 오빠 같이 갈게요 오세요. 가능? 가능한데 제가 이제 댄서로 서는 조건으로 출연도 하고 그랬죠. 진짜? 네네. 그럼 만약에 내가 만약에 필리핀을 누나가 만약에 필리핀을 갔어. 그다음에 저 내일 음악 방송 출연할게요. 근데 딘딘도 무대 세워주세요. 제 바로 앞 순서요. 됩니다. 와.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은 혹시 그럼 음악 방송 그렇게 출연하고 딘딘 앞 순서로 하는 걸로 하고. 우리 대기실은 거기 호텔로 좀 잡아주세요. 대기실을 호텔? 아니면 나 어차피 거기 가야 되니까 그럼 숙박을 거기를 잡아주세요. 숙박은 근데 개인 방송국은 생각보다 돈을 안 쓰고 이제 뭐 행사 같은 거는 지정을 하죠 호텔을. 왜냐면 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공연장과 가까운 이 호텔로 해주세요라고는 한 적은 있어요. 그럼 이거 그 방송 갔어 딘딘 꽂았어. 근데 갑자기 클락에서 행사가 갑자기 내가 누나한테 누나 근데 클락 가서 행사하고 싶어요. 근데 클락에 마침 페스티벌이 있는 거야. 전화래. 나 산나라팍인데 나 거기 행사 갈게. 뭐 그것도 되죠. 대신 우리가 이동하기가 좀 힘드니까 설마 헬기? 헬기 하나 띄워줘라. 헬기를 제가 활동할 때는 그렇게 행사를 다니긴 했어요. 필리핀에 있을 때?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든 뭐 얘기하면 헬기 구할 수 있긴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 허언증인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요. 진짜. 그리고 그때 그 필리핀에 유재석 그분한테 부탁하면 헬기 보내줄 거예요. 그래. 진짜로 그분도 포스가 장난 아닌 거예요. 인기가 장난 아니에요. SBS 뭐 그런 건 안 되죠. 뭐 가는 우리 집 앞에 이 건물인데 이거 좀 허물어 주세요. 뭐 이런 건 안 되죠. 그거는 안 되죠. 그런 건 안 되고. 너무 다 되니까 좀 궁금했어. 뭐 그 건물에서 촬영 허가 이런 거는 되겠지만. 그러네. 누나가 뭐 어디서 저 여기서 촬영하고 싶은데 하면은 웬만하면 다 오케이 해주겠네. 웬만하면 네 다 이제 해주시라고요. 좋습니다.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나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어때요? 좀 시간 굉장히 빨리 갔죠? 네. 아무래도 저 친한 분 라디오 나오니까 술술 나와서 시간 너무 빨리 갔네요. 아마 다른 라디오는 이렇게까지 술술 가진 않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또 낯가리고 하니까 말이 툭툭 끊기고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진행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네, 딘딘 씨도 어. 자랑을 좀 하네요. 나는 자랑의 스케일이 너무 작지 않아? 아,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네. 오늘 출연 소감이랑 앞으로 활동 계획 좀 말씀해 주시고. 네, 오늘 네. 네, 뮤지컬에 첫 출연했는데 너무 굉장히 분위기, 저도 이제 목소리 깔면서 분위기 있는 여자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또 진솔한 얘기 편하게 또 딘딘 씨가 잘 이끌어주는 바람에 네. 속 얘기도 많이 한 것 같아서 개운합니다. 네. 그러니까 딱 이야기 오늘 이야기만 짧게 나눴는데도 이 앨범에 얼만큼 공이 들어왔고 네, 얼마나 네. 이 순간을 염원해 왔는지가 좀 느껴져서 네 그래서 네 앞으로 더 자주 앨범으로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그게 바로 제 꿈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인 가수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지금 5세대 신인이라 가지고 여기 이름표 산나라가 이름표 달고 해? 달고 드라이 리허설 했어요. 진짜? 네. 필리핀에서 상상 가능한 겁니까? 아, 필리핀에서 상상. 한국에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늦은 시간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는 산다라박의 한 걸음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하고 저는 나의 오래된 노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공주님. 네네네, 저도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바이를 어떻게 하죠? 그 잘까 이거를 그냥 굿바이 하이는 영어로 합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아니면 또 만나 기타 키츠 기타 키츠 기타 키츠 에러 에러 에러